여기 보면 양념통이에요. 양념통인데 제가 이거 기존에 집에서 쓰는 것 중에 보니까 오래되거나 그러면 뚜껑 부분이 이렇게 흠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잘 벗겨져요. 그래서 물을 많이 사용하는 주방에서는 나무잖아요. 그래서 오래 쓰다 보면 코팅이 약해져서 곰팡이 같은 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안녕하세요. 리폼TV 리폼하는 여인입니다. 이렇게 녹슨 양념통과 컵걸이를 보니까요. 여기 보니 와 곰팡이까지 보이시죠? 그래서 리폼하는 여인이 나섰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다이소 라카로 다이소에서 구입한 컵걸이 그리고 여기 양념통 요거는 모던하우스에서 구입했고요. 요즘에 이케아를 가니까 양념통 이런 모양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모던하우스에서 구입한 철제 받침까지 리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양념통 뚜껑을 손쉽게 리폼해서 새 것으로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세요. 이렇게 장마철에는 수분이 되게 많잖아요. 녹이 많이 쓸었어요. 그래서 녹도 쓸고 여기 보면 좀 오래돼서 네, 해지기도 하고 이쪽에도 장마철에 이렇게 녹이 많이 쓸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이소에서 2,000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코팅이 되면서 감춰집니다. 그리고 혹시 바람이 부면 바람을 등지고 뿌려주시면 더 좋으세요. 마스크는 항상 필수인 거 아시죠? 정말 쉽게 녹슨 거와 곰팡이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양념통의 뚜껑을 제가 이제 처음에 물감을 입히려면요. 이렇게 필요한 게 젯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뭐 종이 호일 같은 거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물. 저는 이제 포카트 전용 물감을 쓰긴 하는데 그냥 시중에 있는 아크릴 종류 물감이면 다 상관없이 얹어질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늘은 그냥 흰색이랑 블랙만 가지고 요즘에 약간 모던한 스타일 많이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깔끔한 색깔 채색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젯소를 발라볼게요. 다음번엔 바탕색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블랙을 먼저 칠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렇게 블랙으로 색칠을 하다 보니까 스케치를 할 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면 초코펜 한번 스케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칼라는 파인그린이나 옐로그린, 그 다음에 화이트까지 이파리를 그려볼 텐데요. 시중에 아크릴 종류 물감도 상관없어요. 이런 붓을 환필 붓이라고 해서 이런 붓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 한번 제가 여기다가 넣어보겠습니다. 네. 아 이거는 네. 아직 비우시라는데. 네. 네. 이렇게 세트 해주시고요. 네, 이제 그림까지 다 완성이 됐죠. 그래서 이제 남은 작업은 마감재 칠을 해주실 건데요. 마감재는 일반적으로 바니쉬 작업을 많이 하세요. 여기 보시면 이건 종이컵이고요. 종이컵에다가 살짝 한 다음에 자, 어떠세요? 이렇게 완성이 다 되었는데요. 이렇게 저희 집 주방 양념통, 그 다음에 이제 철제 받침, 컵걸이까지 완성되었습니다. 통일감 있게 해봤어요.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